고치가 니혼고 니혼데스 니혼데스 니폰데스 고치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진짜로 괜찮아요. 믿을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의 거는 이 아이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우 느낌. 안녕하세요. 최대추입니다. 오늘은 돈코츠 라멘 스프 돈코츠 사골 얘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있다면 이게 돈코츠 라멘 스프는 제가 먹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두 종류 정도의 제품을 봤거든요. 제가 둘 다 별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에요. 저는 두 개를 먹어봤는데 두 개 다 별로였어요. 그런데도 왜 가져왔느냐, 옛날에 초창기에 라멘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는 이 스프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이자카야에서 돈코츠 라멘 막 나가사키 짬뽕 뭐 이런 거 팔고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당시 한 네 그래서 한 6, 7년 전쯤에 그 추억의 맛을 한번 느껴 먹고 싶다 그런다면 이런 제품 사서 드셔도 됐고, 나는 그게 너무 입맛에 맞아 라고 하시면 사서 드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딱 드셔보시면 그 우리나라 팔고 있는 사골팩에 매우 간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느껴보면은 크게 막 농도나 이런 거는 예전에 제가 팔았을 때는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성분표나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관심사는 칼질을 어떻게 하면 안 보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가 저의 희대의 관심사고, 어떻게 하면 펜을 멋있게 넘길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런 성분적인 부분은 생각은 안 했지만 요즘에 최대충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10대1로 똑같이 섞어줄 거고요. 처음에 가장 내추럴이에요. 베이직한 라면을 만들어가지고 먹어본 뒤에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풀어볼까 라는 거를 제가 생각은 해왔지만 어떻게든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 앞뒤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일단 성분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돈코츠답게 돼지국뼈랑 돼지고기 추출물이랑 닭뼈도 들어가는 있네요. 으흠, 신기하구만. 돈지 팜유, 돈지 돼지기름, 돼지기름 이름 들어가 있고 뭐 족발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농도를 잡아준다는 것인가 라고 했지만 전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간장, 소금, 뭐 물, 기름, 마늘오일도 들어가 있네요. 마늘오일 맛있겠다. 글루타민산 나트륨, 주정, 전분, 술이랑 전분이 아마 그런 용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농도적인 용도로. 그 다음에 청주. 오, 이게 더 비싸게 비싼 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야채, 조미료, 쌀, 주정, 정제소, 설탕, 마늘, 야채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에 써 적혀 있는 것들을 한 대 모아가지고 육수를 끓이면은 그 돼지 육수가 되는데, 그거가 만들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12시간 정도, 짧게는 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잡아야 되는 그 미친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스프로 나왔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자카야나 이런 다양한 요리를 하는 곳에서는 그 한 메뉴를 위해서 그런 정도로 시간을 낭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메뉴 준비할 것도 워낙 많고 뭐 또 잘 되는 식당이라면 그 식당 혹은 이자카야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원이 여러 명이 돼도 한 육수에만 이렇게 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스통에 잠깐 담아가지고 계량을 해서 쓸게요. 소스통에. 와, 찐득하다 얘는. 얘는 근데 그 수저로 퍼면 안 되겠는데 이거? 오늘 쓸 양보다 좀 많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담아놓고. 이거는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찐득찐득해가지고 생긴 게. 이건 또 똑같은 비율을 해주는데 아마도 국자에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물량을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간단하게 야채 손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야채 손질은 썰고 남아있었던 그 대파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총총총총총총 썬 거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대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버리는, 이런 거를 버리는 거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편안하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영상 중에서 칼질 영상이 왠지 모르게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많이 돼가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궁금해야 할 문제인지 정말 하나도 몰라서 너무너무 대충 찍었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거가 제일 궁금하신가 봐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알고리즘이 그렇게 시키는 건지 뭐 어떤 건지 그게 뭐 궁금하시면 하셔서 많이 봐주시는 거는 저한테 너무 좋은 일이죠.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따로 통에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송송 썰었죠? 따로 보관하고. 이렇게 돼지 지방만 제가 이렇게 저번에 차주 작업하다가 지방만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거를 그냥 대충 썰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썰어서
약간 다이스를 보라기보다는 그냥 좀 한입 크, 한입도 아니다. 이거 무슨 어느 정도 크기지 이게. 아 그리고 저희 손님 중에서 이번에 조리사 시험 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시험 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시험 칠 때 칼 잘 드는 거 가져가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조리사 시험 칠 때 항상 칼이 안 들어가지고 오래 걸려요. 칼질이 잘 썰리지도 않고 힘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칼 거기 가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런 아저씨들한테라도 가서 칼을 갈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시험 시간에 그걸로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방 썰어놨죠. 지방 이렇게 썰어가지고 요거는 절반 정도는 기름 그냥 기름으로 뽑아줄 거고 나머지 절반은 살짝 튀기는 느낌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안 쓸 거예요. 뿅! 자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피쉬 파우더. 피쉬 파우더 한국말로 하면은 생선 말린 가루죠. 생선 말린 가루 피쉬 파우더. 어쨌든 이거가 도카이라는 느낌을 생각을 할 때 그런 냄새와 식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 가스 오브시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그럴 수 있겠지만 가스 오브시를 굳이 이것 때문에 사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노노 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데 충분히 사용 가능성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븐을 준비했습니다. 어븐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있을 거고 그 인터넷에 어븐이라 검색하면 안 됩니다. 어븐이라 검색하면은 잉어밥 이런 거 나와요. 잉어밥, 잉어밥, 붕어밥 막 이런 게 나오고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시면 건어물 파는 데 근처에 가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안에 갯가재, 게, 멸치, 디포리, 새우 막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제가 곱게 달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항상 제 부탁과는 다르죠. 그분들의 곱게와 제 곱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오늘도 나중에 만들 거고 물론 첫 번째 라면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쓸 면은 우마이도 생라면. 요거랑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라면이랑 이렇게 해서 써볼 건데 처음에는 요거를 쓸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꺼내놔가지고 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둘네였어요. 여덟 10개 들었습니다. 6,000원에 10개면 뭐 7,000원이라고 쳐도 한 개당 700원 가격이네요. 스프까지 합치면은 저 스프랑 대파만 해서 먹는다 치면은 한 1,000원 내외로 라면 한 끼를 즐길 수가 있겠네요. 물론 차슈랑 이런 건 다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뭐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면 예전에도 한번 썼었죠. 이 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제가 그때 뜯어놔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저는 생라면이 생면이 더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편한 걸 찾는다면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이제 라면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이게 중간중간에 해동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게 다 뽕가진 게 나와요. 뽕가진 게 나오면은 개빡치기 때문에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빡치는 거는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제가 느낄 때는 이거 하나씩 약간 소분을 해놨다 공단이 소분해놨다가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꼬슬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게 열받거든요. 이런 게 안 나올 수 없지만 나오면 열받는다는 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뭐 30g 한번 잘 한번 제가 탈탈 털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생긴 것만 보면은 이게 보시면 그 엄청난 점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생긴 것만 보면. 그리고 물 300 바로 붓고 면 가져오겠습니다. 자 물 300 이번에 씨 안을 친다. 농도가 있다 보니 안 섞이네. 휘퍼로 살짝 섞어줄게요. 제품의 진한 향기로 면을 붓고 면 정리. 간단하게 대파만 살짝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 완전 생! 날 상태! 날로 먹는 느낌. 여기다가 국물 이렇게 해서 한번 맛만 보겠습니다. 사리곰탕면인데 진해요. 진한 사리곰탕면. 진한 사리곰탕면 10:1 정도니까 저는 간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탈탈 다 털어내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느낌. 바디감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굉장히 재현을 잘 해놓은 느낌이네 이거. 이거 저번에 먹어 저번에랑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재현을 좀 잘 해놓은 느낌입니다. 색깔만 봐도 진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농도도 약간 있는 느낌이네요. 농도도 살짝 있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면서 좀 더 진짜 실제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향미유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돼지 지방을 여기다 넣고 약한 불로 서서히 뽑아줄 건데, 조금 처음이라서 지방, 기름, 라드 뭐 등등, 돈지 뭐 등등 어떻게 이름을 불리든가는 상관없고, 처음이라 가지고 뽑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물을 살짝 탄 다음에 약한 불로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승질급하신 분들은 센 불로 왁 해가지고 기름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타면은 세상 탄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물을 섞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너무 높은 온도에서 섞어주면 안 돼요. 폭발하니까. 아시겠죠? 그럼 일단 저는 요거를 뽑아오고, 요 위에 건더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더 높은 온도에 넣어가지고 살짝 튀기는 느낌으로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는 좀 뽑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마늘도, 마늘 한 1테이블스푼 정도 따로 준비해놓고 나중에 이제 제가 간을 보면서 조금씩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실 때 계량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다 보면은 어떤 레시피를 따라하셔도 정말 그 레시피가 원하는 걸로 많이 만드실 수 있어요. 조리 스킬보다는 계량이 훨씬 저는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량을 제대로 따라해주시는 좋고, 그래서 제 거를 보시든 다른 요리 유튜버들을 보시든 일단 그분들이 하시고 있는 계량을 좀 많이 참고하시면은 훨씬 더 행복한 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떠드는 순간 저기서 매우 지글지글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름, 개뜨거운,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기름이랑 아까 튀긴다고 했었죠? 그거 해랑 같이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 기름을 내다보면 얘가 이렇게 튀겨집니다. 근데 너무 오래 하면은 시꺼매지니까, 이런 갈색깔, 까자 같은 색깔이 아니고 시꺼매지기 때문에 시꺼매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그 같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셔야지 동시에 익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럼 이제 이 기름에다가 이 기름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요. 파 중에서 좀 커다랗고 못생긴 아이를 조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뜨겁기 때문에 지금 넣으셔도 충분히 우러납니다. 파를 조금 넣어 주시고, 마늘은 2분의 1 테이블스푼 정도만 넣어서 이렇게 기름이 천천히 우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꺼내서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 우러날 시간이 있고, 여기서 연기도 안 나고 아무 뭐 벌써 그래?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제가 걸러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러서 왔습니다. 마늘이랑 대파 냄새 이렇게 따로 두고, 자 이제 두 번째 라면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면에는 제가 원래 만들어 놨던 차슈 넣을 거고요. 그 차슈랑 같이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릇 준비하고 소스를 똑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소스 30, 그리고 바로 기름은 10cc, 조금 더 넣어요. 15cc 15mg, 아 밀리그램이란다, 15ml. 마늘도 2분의 1 테이블스푼 해가지고 요 정도면, 그 다음에 뭐 생강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생강도 괜찮고, 뭐 기호도에 따라서 저런 향신료 저 쟤네들 전부 다 향신료니까 기호에 따라서 향은 첨가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파를 넣으셔도 되고 뭘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향신료를 첨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늘을 좋아해서 얘를 첨가를 한 겁니다. 뜨거운 물 300, 똑같습니다 300. 여전히 안 녹죠? 구스메르, 확실히 아까 거보다는 기름이 딱 많아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차슈입니다. 이거는 아부리를 해가지고 올게요. 아부리 한 거 올려놓고, 그리고 아까 파도 살짝 올려줘. 나중에 세 번째 거에도 넣을 건데 여기서 조금만 넣어서 한번 느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은 좀 기분이가 좋을 것 같네요. 엄마야. 아마 얘는 먹으면은 약간 겉은 바삭하고 속에는 이렇게 푹신하게 약간 스펀지처럼 들어가는 그런 식감을 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면 완성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얘도 먹고 나서 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올리고, 궁금한 거 이런 거 좀 먼저 올리고, 그다음 파, 그다음에 국물.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더 기름이 많은 느낌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훨씬 덩코츠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튀긴 지방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드시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진짜로 보게 됩니다. 돈코츠 라면이 좀 더 돈코츠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느낌 확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먹고 나니까 다음 게 훨씬 기대되니까 일단 차슈 하나만 건져 먹고 다음 라면으로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괜찮은데요. 국물이 일단 아까 첫 번째 먹은 거랑 다른 국물입니다. 이거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달라요. 차슈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어려운 것도 하는 게.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은 좀 더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 세 번째로 한번 가시기 전에 이것도 사왔거든요. 저번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라드가 되어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향미 라드라고 하더라고요. 조미유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 넣으니까 확실히 라면 맛이 좀 좋아요. 이렇게 기름을 못 내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라드라고 시중에 파는 라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첫 번째 라면이 돈 정도에서 끝났다면 뭐야, 돈코츠까지 할 수 있는 치즈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해산물을 넣어가지고, 해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교카이라고 불리는 어패류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패류는 당연히 이 아이들로 대처할 거고요. 일일이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만 넣어도 확실히 해물 맛이 뽕샹 있는 그런 느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스오부시가 있으신 분들은 저기 돈코츠 라면을 물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거기에 가스오부시 소량을 좀 넣어서 그 소스로 만들어 드시면은 교카이 같은 느낌을 저는 약간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 저는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를 약간 살짝 씻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맹물을 부었지만 그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그 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해산물이 들어가고 이 어분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근데 이 어분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조립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는 데쳐 와가지고 제가 데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쳐서 찬물에 식혀봤고요. 자, 그럼 바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릇, 소스 똑같이 들어갑니다. 소스 똑같이 들어가고 기름 똑같이 들어갑니다. 기름 똑같이 들어가고, 대신에 이거 이 어분 가루를 처음에 여기 한번 뿌리고 나중에 위에 살짝 한번 더 뿌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느낌이 나는 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1티스푼보다 조금 1티스푼 정도 되겠죠. 1티스푼. 그러면 계량 그게 하는 게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또 아까 전에 넣었던 동량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 아까 전에 살짝 데쳤던 물에 위에 거품 같은 게 뜨죠. 걔네만 제거를 딱 하고 바로 붓도록 하겠습니다. 해물 냄새. 물 300ml 그리고 섞어주고. 확실히 이거 휘핑 할 때 이걸 하는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섞이네요. 잘 향기가 다릅니다. 떠 있는 것도 다르게 느껴지죠. 면 여기 아까 아부리에 넣었던 차슈 먼저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가지고 있던 대파 나머지 싹 다. 그리고 해물 다 넣으면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먹을 거니까 내가 먹을 거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거, 남아있는 거 싹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썼던 어분 좀 더 여기 듬뿍 한 테이블 스푼 정도 뿌려주고, 그리고 마늘도 살짝 생의 느낌을 얹기 위해서 마늘도 살짝 이렇게 얹어서 라면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뭐 교카이라면 교카이, 아니라면 아니고, 해물라면이라면 해물라면이고, 돈코츠라면 돈코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까지는 맛을 알고 있지만 얘네가 들어간 건 얼마나 어떻게 다를지. 마늘도 살짝 이렇게 해서 해주고. 저는 이거 이 레시피 생각할 때 탕국 생각했어요. 탕국, 우리 설날 추석 이럴 때 먹는 거, 탕국을 생각했고, 부산 지방은 소고기로 탕국을 안 하고 뭐 바지락이나 뭐 홍합 이런 거, 새우 이런 거 넣어서 해산물로 탕국을 끓이니까 저는 그게 또 그런 느낌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면이랑 국물이죠. 면이야 뭐 이번엔 전부 다 우마이도 면을 사용했고, 그냥 국물인데 살짝 이거 떠서 해물이랑 지방, 차슈는 제가 맨날 첫날 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메 하시떼 고치가 니혼데스 고치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진짜로 괜찮아요. 믿을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의 거는, 이 아이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우 느낌. 제가 몇 가지 교카이를 한국, 일본 통틀어서 교카이는 몇 군데를 먹어보게, 너무 많은 군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먹어보지 못한 느낌입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고요. 거기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기름 맛이 많이 들어가면서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느꼈어요. 제가 설날 추석 때 먹던 그 느낌을 가지고 라면으로 재현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만들어서 팔아도 좋겠다 싶지만 하면은 매우
매우 내가 일이 많겠다 싶은 그런 라면이네요. 그래서 뭐 판매는 안 할 것 같지만 혹여나 어느 순간 뭔가가 된다면 할 수도 있죠. 뭐 그게 뭐시라고 하는 거야.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신에 정말 집에서 먹을 때는 이만큼의 노력으로 이 정도의 라면이라면 저는 충분히 해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 이거를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마저 먹도록 하고요. 오늘 돈코츠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맛있는 라면 드시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충입니다.